청주 외곽 농촌 지역에 불법 폐기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법 투기 모습이 담긴 CCTV 등을 제출하며 청주시에 신고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현장엔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출동 HCN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1톤 차량에서 두 명의 남성이 내리더니 초록빛깔의 천막을 마구잡이로 차에서 끌어내립니다. 마음이 급한 듯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1분도 채 안 돼 불법으로 폐기물을 버리고 황급히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지난 6월 17일 청주 오창 용두리 한 영농 폐기물 공동집하장 CCTV에 찍힌 모습입니다. 불법 투기로 버려진 폐천막입니다. 이렇게 폐천막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흙먼지도 잔뜩 묻어 있습니다. 어디서 발생한지도 모르는 생활 폐기물로 추정되는데 한 달이 지났지만 현장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입니다. 앞서 지난 6월 말부터 청주시의 관련 내용을 CCTV 영상과 차량 번호를 특정해 여러 번 신고했지만 이에 대해 시가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읍에서는 맨날 조치는 해준다고 그러고 뭐 CCTV 확실한 걸 갖다 보여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CCTV에 잡힌 것만 가져도 그 차 넘버가 다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들이도 못하고 있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차량이나 손수레 등의 장비를 이용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청주시는 지난주 관련 민원을 국민신문고로 접수받은 뒤 이들에게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고 늦어도 다음 주까지 해당 폐기물들을 치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그 폐기물 종류별로다가 처리 그러니까 조치하는 그 대상이 바뀌는데요. 현장 조사를 통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얌체 투기꾼들의 잇단 폐기물 투기와 이를 단속하는 지자체의 행정 처리도 늦어지면서 애꿎은 농촌 마을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출동 HCN 황정환입니다.